뭐가 불편하지? 기본적으로 모여 살지 않아요. 따로 살죠. 하사 이상 간부들은 다 독신자 숙소에 살고 다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해서 혼자 생활하고. 바위에 그 새랑 던지는 거 그거죠. 안 되겠어. 안 되는 거죠. 군 내부 분위기가 저도 오픈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거는. 여군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사람과 어떻게 같이 씻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겠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이 사람을 무사히 우리가 하지만 전역한 여군들의 말은 좀 다릅니다. 뭐가 불편하지? 기본적으로 모여 살지 않아요. 따로 살죠. 하사 이상 간부들은 다 독신자 숙소에 살고 다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해서 혼자 생활하고. 변호사와 같은 간부들은 내무반 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거주한다는 겁니다.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체 생활이라는 건 사실 이미 부대에서 많이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아주 뭐 불가피한 사람, 뭐 한 3, 4주 훈련 때문에 퇴근을 못하면 그 잠깐 뭐 씻고 말고 하지. 근데 막 우르르 막 열 몇 명씩 들어와가지고 샤워기 하나 두고 막 이렇게 씻진 않거든요. 그냥 뭐 먼저 씻으세요, 뭐 먼저 씻으십시오, 뭐 과장님 먼저 씻으세요 이래가지고 순번대로 다 씻고. 게다가 2018년부터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복무 환경도 달라졌다고 합니다. 근데 과거에는 남군 여군이 막사도 분리되어 있고 부대가 분리되어 있었어요. 여군 부대, 여군 지휘관. 그 여군을 칸막이 속에 가둬놨거든요. 그 안에 변이수 하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. 하지만 지금은 그 변이수 하사와 같은 부사관들도 어디서나 다 남군하고 똑같이 근무하게 해놨기 때문에 남녀군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. 변이수 하사는 말 그대로 군인으로 살게 되는 거지 여군으로 살게 된다고 인식하는 건 잘못된 인식이에요. 지금 성별 정정을 돼서 2로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마친 변호사에게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쳐서 입대하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. 당연히 변호사도 알아봤습니다. 처음부터 자궁이란 난소가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여군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도 전례도 없고 일단은. 결정적으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의 경우 부사관으로의 임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현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예, 그냥 길이 없는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전역을 하고 설령 그 지원을 했더라도 이번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아마 입대를 아예 막아버렸을 거예요. 그래서 군복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예. 군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선 충분한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? 이 국방, 적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생활을 하는 군에서 그런 것을 바로 어떤 한 명이 생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.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북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어떤 병원 관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. 이 산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조금 군의 전투력에 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. 그건 당연히 이제 전투에 영향을 끼치죠.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직 군 장성도 있습니다. 저는 성전환 수술 이후도 계속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을 굉장히 난 존중했어요. 용기죠. 신념이고. 그걸 왜 꺾습니까? 그걸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 군의 결정적 전투력의 제요소가 없는데 결국 군의 전투력 기준은 사기, 군기, 단결, 숙달이라고 해요. 이 네 가지 요소인데 군 전체 뭐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도 아니고
속다른 훈련 부분인데 그것도 뭐 큰 문제도 안 되고 공기 기강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. 트랜스젠더니까 이래서 안 된다. 트랜스젠더니까 저래서 안 된다. 군의 핵심이 전투력인데 내 전투력과는 무관한 정체성의 문제로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트랜스젠더 군인은 변호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육군 중령이었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군인을 꿈꿨던 28살 이민규 씨. 모자이크. 아, 예, 예. 네. 한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해 공군 조종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. 2017년 공군 장교로 임관해 엄격한 비행 교육을 받으며 입문 과정도 수료했습니다. 다 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수료율이 보통 30% 잡은데 그냥 뭐 거의 자는 시간도 많이 없고 비행을 안 해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점수는 거의 늘 상위권이었어요. 뭐 비행기량을 충분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좋은 파일럿이 될 수 있다 뭐. 그러다 군복무 중 여성의 정체성을 뒤늦게 인식했습니다. 죽음을 떠올릴 만큼 고통이 극심해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선후배 관계도 좀 남군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시점이 다가왔어요. 호르몬 치료 기록지랑 뭐 수술 기록지를 보여드렸는데 앨범 정도 그냥 쭉 훑어보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군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자신을 감추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. 대위 진급을 앞두고 민규 씨는 결국 전역을 결정했습니다. 중간에는 이제 바위에 그 계란 던지는 거 그거죠. 안 되겠다. 안 되는 거죠. 군 내부 분위기가 오픈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안 되는 싸움이에요, 그거는. 2019년 여름, 전역을 앞두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게 좋았고 지금 이걸 하는 게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. 정말 힘든 길이 될 거다. 만약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면 그래도 그 친구는 이제 자기는 원하는 길이 쪽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원할게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나간 거죠. 변호사가 그걸 바꾸려다가 좀 그렇게 된 거였고. 군을 바꿔보겠다던 변호사는 세상을 등졌습니다.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약 7년을 쏟아부은 민규 씨는 꿈과 직업을 전부 잃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뭐 혼자서 막 엄청 그렇죠. 충분히 뭐 남들만큼 잘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.